언론중재법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낸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서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제인권규약에 맞게 언론법을 수정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법안 수정에 도움을 주겠다고도 했는데요.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주로 북한과 중국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곳입니다.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에 보낸 A4용지 4장짜리 서한에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적법성, 필요성, 비례형평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지적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선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고 명치했습니다.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유엔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언론의 비판 역할이 약화될 것을 특히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60일 후에 이제 유엔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례적으로 48시간 만에 공개를 한 것인데 개정안이 상당히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 침해 소지가 중대하다고 봤던 것 같고 칸 보고관은 법안에 투표할 국회의원들과 공유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공문을 의원들에게 회람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오는 27일 본회의 이후에 답변을 보낼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